없이 제가 누구보다도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던 제가 지금 아내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있네요. 붓고 까칠해져서 예전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. 저 너무 이기적인가 봐요. 이기적이었다면 여기까지 안 오셨을 거예요. 다 포기하고 싶어요. 다 내려놓고 편하게 쉬게 해주고 싶어요. 지금 포기하시면 엄마가 그동안 아이를 지키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 돼요. 저 원망하지 않을까요? 아내분이 지금까지 버티는 건 두 분, 아기와 남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. 남편분도 버티셔야 해요. 버티면 나도 버틸게. 사랑한다, 혜영아. 혜마, 뭐고? 병원비 보태 쓰라고. 미친놈이 돌았나 진짜. 아 왜? 아, 피엑스도 안 가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인데 너무 작나? 니 쓰라고 새끼야. 용돈 줘놨더니 뭔 지랄이고 이게. 아니 와 그러는데 진짜. 아 내도 뭔가 하고 싶다고. 영수야, 뭔가 하고 싶으면 좀 더 생산적인 걸 하면 안 되겠나? 어? 이거 들고 가서 피엑스도 댕기고 묵고 싶은 거 막 묵고 공상 맡기시리. 형님 의사다. 병원비도 반만 내면 되고 연봉이 4천이다 임마. 형님 좀 잘나간다 아이가. 알지? 직구해야 된다 아이가. 당분간 의사도 못한다며.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네 처물 거 처물하고 진짜. 아, 알았다 알았다. 아 내도 돈 굽고 좋네. 임마 뭐? 아프지 마라. 진짜 식겁했다. 마, 식겁할 게 뭐 있노, 임마. 형님 어디 가서 지는 사람이가? 아니지. 주석! 주석! 왜 그러는데? 왜 전 선생님한테 도움이 못 돼요? 왜 전 선생님한테 폐만 끼치게 만들어요? 진 원장이 뭐라고 했길래 연구센터로 가신 거예요? 왜 말 안 했어요? 질문이 도대체 몇 개야? 지금 그거를 다 대답해야 돼? 창피해요. 찌질해요. 당당하고 싶은데. 이럴 땐 네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지. 두 팔을 쫙 펴고 허리에 받치고. 정의는 보이지 않는